어셈블리가 이제 루나 어셈블리란 뜻이에요. 이제 루나가 모이다라는 뜻입니다. 루셈블 3, 2, 1, 렛츠 고! 진짜 뭔가 알겠어요. 진짜 벌써 1주년이에요? 세상에. 일단은 1주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일단 많은 일이 있었죠. 크루 분들이랑 또 많이 만나면서 1년에 데뷔 컴백, 그리고 투어까지 정말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말 많은 에너지도 받고 앞으로도 기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운동회 기억하죠? 운동회 딱 제가 딱 노란색 입었었거든요, 포니테일. 근데 그때 딱 크루분들 만났을 때 표정이 다들 막 기다렸다는 그런 표정을 막 해주시고 아직도 생생하게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기억에 남는 순간? 뭔가 그 왠지 모르겠는데 캠, 이상한 캠 하나 처음 보는 캠 하나 두고 다섯 명이서 이렇게 쪼르르 그 의자에 앉아서 그게 아마 360도 카메라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인터뷰 한 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둘, 셋! 안녕하세요, 루셈블리입니다. 진부하죠? 네. 난 카메라 없다 생각하고 말을 할게. 카메라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 줘, 왜 그래? 머리 예쁘다. 어떻게 훈진 언니가 이번 3집 앨범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텐션 올리기? 저번 앨범 마치면서 이제 텐션이 아무래도 떨어지잖아요. 쉬는 동안 이제 다시 이제 컴백을 준비하면서 이 텐션을 올려야 되는데 이 올리는 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또 어떻게 올렸느냐, 멤버들을 보고 올렸습니다. 특히 혜주 보고 올렸습니다. 뭔가 이렇게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커맨더로서 조금 뭔가 더 챙겨주고 싶었지만 뭔가 잘 못 챙겨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좀 미안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번 앨범에는 조금 제가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거든요. 멤버들이 잘 따라와 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이 분위기 그대로 지금의 분위기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잘 마무리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이 고생했고 그래도 나름 진짜 뭔가 조금 성장 아닌 성장을 조금 한 것 같아요. 긍정적인? 제가 약간 조금 걱정이 많은데 그런 걱정들을 긍정적으로 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루셈블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루분들도 앞으로 이제 저희 루셈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행복한 활동 같이 함께해요. 사랑해요.